사교댄스 멤버스 클럽에서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사교댄스 경연대회. 전국 각지의 고수분들과 함께 1라운드부터 오늘 함께 하신 이 최종 라운드까지 정말 긴 여행을 함께 하셨는데요. 자, 이제 최종 라운드에 오르신 두 팀의 경연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아, 먼저 뭐 양 팀 다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데 우리 전준영님, 네, 가장 먼저 오늘 이 최종 라운드 무대를 펼쳐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 엄지용님 팀의 경연까지 보셨습니다. 일단은 본인들의 무대 해주신 그 펼친 무대에 만족을 하십니까? 아, 네. 우리 옆에 계시는 김승자 선생님께서 9개월의 댄서 경력으로 네. 연습한 대로 그대로 잘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청팀의 무대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 말할 나위 없이 좋으셨다. 네네네. 자, 우리 엄지용님, 네. 또 우리 홍팀의 무대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결승 무대에서 그냥 점잖게 정말 사교 댄스를 이렇게 출라고 했었어요. 파트너십 맞게. 그래서 제가 먼저 실연을 보이고 싶었었는데 또 우리 전준영 회장님이 먼저 하시는데 저 진짜 편안하게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우리 회장님이 먼저 이렇게 발동을 살짝 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짝 저희들끼리 얘기하면서도 안 되겠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봐. 먼저 그 회장님이 발동을 잘게 걸어주셔서 네. 저희들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출라고 했던 부분이 아닌데 좀 재미나게 좀 유쾌하게 좀 예능적으로 잘 시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려던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하던 게 아닌데 승부욕에 약간 불을 지르셨다. 네네네 맞습니다. 전준영님 우리 홍팀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느 이 사교 댄스 대회보다도 화려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 칼을 제대로 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렇게 살짝 이렇게 뽀뽀하시고 뭐 이런 거는 급조되신 건가요? 우리가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마음에? 아니 뭐 각본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 상황에 맞게 네.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께 한번 전문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위원님, 네. 네. 이렇게 즉흥적인 퍼포먼스가 특히 이렇게 뽀뽀 이런 게 가산점이 되나요? 감점이 되나요? 점수에는 무관합니다. 아, 무관하다. 네. 그냥 느끼는 대로 점수 네. 주시겠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두 팀의 무대는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의 무대 정말 결승전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들 춤을 잘 추지? 우리 먼저 청팀 광분했습니다 완전히. 그 끼가 저절로 나와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음악 소리에 맞춰서 우리 춤춰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음악에 맞춰서 그냥 쳐버린 거예요. 야, 너무 신기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 홍팀. 저 선배님 저렇게 춤 잘 출 줄 나 깜무에도 몰랐어요. 제가 맨날 보던 선배님이거든요. 그 파티장에서도 보고 네. 대회장에서도 보고 춤 잘 추는 건 알았는데 저렇게 끼가 많고 훌륭할 줄 내가 몰랐어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팀의 아주 진수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자, 우리 박가 위원님은 막 양 팀의 무대를 보시면서 가만히 앉아 계시질 못하시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만큼 좋았다는 뜻인가요? 저도 정말 같이 제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여기 앉아 있었지만 계속 제가 어깨춤을 췄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두 팀 다. 정말 리더를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와 저 감동했어요. 감동. 네, 두 분 다 뭐 제가 결정을 어떻게 내리든 서운해하지는 마시고 저하고도 꼭 춤 한번 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강용재 위원님. 이것이 결승전이다. 야, 한마디로 딱 이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두 팀 중에 어느 한 팀이 여성 파트너를 배려를 얼마만큼 해주고 배려를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려심에 또 중점을 두시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파트너십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제 바로 결과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나오는 이 결과에 따라서 가장 많은 편말을 받으신 분이 대상이 되시는 거고, 자, 두 번째로 받으신 팀이 자동으로 금상이 되시는 겁니다. 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과연 어느 팀에게 첫 번째로 펼쳐진 이 사교 댄스 경연 대회, 아마 사교 댄스계의 새로운 또 획을 긋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 영예 대상은 어느 팀에게 돌아갈지. 자,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하셨나요, 반장단 여러분?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편말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편말 들어 주세요. 아,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다 함께 좀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홍팀이, 네, 잠시 들어봐 주세요. 자, 홍팀이 다섯 분의 판정단 중 네 분의 표를 받으셨고요. 우리 청팀이 한 표를 받으시면서, 네, 오늘 자동으로 금상, 그리고 대상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기나긴 여정을 함께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가장 먼저 저희 실버아이 TV에서 야심차게, 그리고 특별하게 마련한 이 경연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 사교댄서 멤버스 클럽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엄록한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의 실버 댄스가 앞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생각보다는 내 나이가 어때서로 시작하시고, 또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실버 ITV와 함께하는 전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말씀도 모범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 첫 번째로 펼쳐진 경연대회에서 또 영예 금상을 차지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여기 결승전 무대에서 전주영 회장님이 우승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저희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만 해도, 결승 무대에 올라온 것만 해도 같이 한 무대에 우리 또 전 회장님이랑 같이 즐겁게 즐긴 시간만 해도 행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